송아지와 바꾼 무. 옛날 어느 가을날에 농부가 밭에서 무를 뽑고 있었습니다. 희고 탐스러운 무가 쑥쑥 뽑혀 나왔습니다. 농부는 신바람이 나서 어깨가 들썩들썩 하였습니다. 그러다 농부는 커다란 무를 뽑았습니다. 아주 굵고 긴 무였습니다. 농부는 신기해서 그것을 고을 사또에게 바치기로 하였습니다. 사또, 제가 평생 농사를 지었지만 이렇게 커다란 무는 처음 봅니다. 사또께 이 무를 바치고 싶습니다. 그래, 고맙구나. 이렇게 커다란 무는 나도 본 적이 없다. 귀한 선물을 받았으니까 나도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지. 이방, 요즘 들어온 물건 중에서 농부에게 줄 것이 있느냐? 이방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나와 농부에게 주었습니다. 사또에게 무 하나를 바치고 송아지 한 마리를 얻은 농부를 고을 사람들은 부러워하였습니다. 그 이야기를 들은 욕심꾸러기 농부는 샘이 났습니다. 사또께 송아지를 갖다 바치면 더 큰 선물을 받겠지! 욕심꾸러기 농부는 사또에게 송아지를 끌고 갔습니다. 사또, 제가 소를 많이 키워보았지만 이렇게 살진 송아지는 처음 봅니다. 이 송아지를 사또께 드리고 싶습니다. 사또는 고마워하며 이방에게 말하였습니다. 이방,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겠는데 요즘 들어온 물건 중에서 귀한 것이 뭐가 있느냐? 며칠 전에 들어온 커다란 무가 있습니다. 옳지, 그 무를 내어다가 농부에게 주어라. 욕심꾸러기 농부는 커다란 무를 받고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